여러분 마음부터 말부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 몸이 1%도 좋아지지 않아 더 나빠지죠. 그러나 다 바꿔야 돼요. 먹는 거 바꿔야 되고요. 아 그러면 그 사기에 전신전의가 되신 분들 같은 게 오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식이요법부터 식이요법 책을 일단 읽었는지 보고요. 네, 네, 네.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빠꾸가 돼요. 그냥 빈손으로 또 오세요. 검사지를 가져야지 제가 얼굴만 보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쵸, 아니니까 그쵸. 네. 혈액 검사의 모든 상태가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영양 상태가 어떤지 항암제 부작용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지금 몸 안에 CRP를 통해서 ESR 뭐 이런 걸 통해서 염증 수치가 얼마인지 네. 간 수치의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네. 또 이런 지표는 정상인데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환자가 오면 혈액 검사지 꼭 제가 꼼꼼하게 아 저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래요. 그 선생님이 다 정상이 선생님이 보시는 건 다 그냥 너무 범위가 넓어요. 조금만 낮아도 좋은 거고 조금만 높아도 좋은 건데 저는 더 타이트하게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혈액 검사를 찝어내는 거죠. 제가 거의 일타 강사처럼 너의 문제는 무엇이다. 네. 네 쪽집게처럼 이제 쪽집게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찝어주고 그것부터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일단 식이요법은 지금 아직도 저한테 커피는 먹어도 되냐고 한 잔은 괜찮게 그러면서 리젝 아 그럼 식이요법 안 하실 거면 저하고 상담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뭘 먹어도 되냐고 아직도 저한테 물으시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담 불가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 막 그냥 저 만나겠다고 약국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세요. 아무 준비 없이 제가 그러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식이요법 하시고 책 읽고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또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바로 뭐 저 만나려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식이요법 하시고 도대체 내 혈액 검사지 수치 있잖아요. 그걸 표로 좀 만들어 오세요. 막 그냥 중구난방 오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병기 네. 제가요 막 와서 썰을 푸시는 거죠. 몇 년도 네. 뭐 무슨 암이었는데 또 전이가 이걸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 오시면 한눈에 쫙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말로 하시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적으세요. 본인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적고 혈액검사지는 몇월 작년 거를 제가 비교해서 일일이 항목별을 보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분류를 해갖고 표를 딱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심플하게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제가 놓칠 수 있는 이렇게 보다 보면 50페이지 가져서 나보고 보라 그러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갖고 오시면 제가 찝어낼 시간이 더 많고 놓치질 않죠. 그죠? 디테일을 놓칠 시간.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수치, 이 수치. 그래서 이런 보충제를 써야 됩니다. 딱 5분이면 나올 거를, 그거를 제가 보고 막 1시간씩 그러면은 서로한테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은 기본으로 하셔야죠. 그 설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설탕 드는 음식 많잖아요. 음료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1인당 1년에 16kg를 설탕을 먹는데 16kg. 미국 사람들 더 많이 50kg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드시진 않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료수 차가 아닌 음료수에는 다 설탕도 아니고 그냥 그쵸? 인공 감미료가 더 설탕보다 뭐 몇백 배씩 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감미료는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혈당을 올리는 거는 암 환자에서 좀 치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혈당부터 저 물어보는데 이제 병원에는 혈당 검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이제 항암제 부작용 막기 위해서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덱사메타손을 쓰면 혈당이 올라가요. 네. 오늘도 췌상암 환자 제 친구인데 200이라 공복 혈당이요? 200이요. 예. 그럼 또 이제 병원에서 엄청 센 당뇨약을 또 처방을 네, 하세요. 네, 그렇겠죠. 악순환인 거죠. 항암제를 맞으려고 부작용 맞으려고 약을 보고 있는데 또 당뇨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부터 처음부터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보충제를 쓰시고 그래서 식이요법 저는 입이 달아지게 제가 지금 유튜브 와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너무 또 채식 식단만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죠? 네, 네, 달걀도 네. 쓰고 해산물 맞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또 안타까운 사연 하나 또 따끈따끈한 사연인데 네, 네. 지난주에 부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내용만 봐서는 한 달 사이에 키가 4cm가 줄고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네. 나는 되게 말기암인데 노인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나이가 30
32살. 32살. 아니, 이게 췌장암이신데 왜 이렇게 됐죠? 너무 식사가 안 됐나 했더니 어설프게 누가 쓴 책을 본 거예요. 말기암 책을 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또 우대산에서 나으신 분인데 네, 네. 그분의 거를 보고 네. 끊고 이제 야채, 채소, 녹즙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양 결핍이 되면서 제가 그랬죠. 암에 막 증식할 땐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암한테 갔어요. 암으로 가니까 네, 네. 정상세포 갈 수가 없으니까 없죠. 키가 4cm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채식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해산물을 통해서 해산물을 먹을 거 되게 많이 전복도 있죠, 문어도 있죠, 새우도 있죠, 오징어도 네. 있죠, 황태도 있죠, 뭐 흰살 생선도 미역도 있고 톱도 네. 있고 네. 김도 네. 있고 파래도 있고 이런 건 정말 당함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막 바닷가 네.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이것도 먹고 달걀도 네. 먹고 그럼 꼭 고기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뭐 새우도 먹어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영양을 채워야 돼요. 미량 미네랄을 채워줘야지 채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는 그렇게 큰일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통탕을 하시면서 그때 약사님 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따라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식이요법 충분한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제가 교정을 해드렸거든요. 네. 작가님 책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 아버지와 함께 희망이잖아요. 암 환자들한테 네. 좀 암 환자 그런 분들한테 좀 3개월의 기적을 만드는 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산다. 여러분 마음부터 말부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 몸이 1%도 좋아지지 않아. 더 나빠지죠. 그러나 나는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살 방법을 나는 찾을 수 있어. 난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또 몇 배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난 살아난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난 좋아져.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수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좋아질 거고 난 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할 때 달라지고 그게 한 50%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180도를 전환을 해야 돼요. 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항암제만 맞는다? 나을 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암은 10% 미만이에요. 특별한 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먹는 거 바꿔야 되고요. 잠자는 습관도 바꿔야죠. 잠을 다 못 자요. 말기암은 이미 너무 황진되어 있어서 근데 코피를 못 끊는다? 그럼 나는 죽겠다라고 작정하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끈 커피를 마시면 밤마다 너무 후회를 하고 천연 수면제 같은 거를 천연으로 된 제품을 먹어요. 네. 또 황진된 걸 눌러줘야 되니까 나 또 바보짓을 했네. 옛날의 습관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왠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면 커피 라떼를 꼭 마셔야 될 것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 현재 내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경험해 본 거 뭐냐, 몸은 너무 정직하다. 인풋이 있으면 그대로 아웃풋이에요. 바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현재 나는 내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뭐 암이 뭐 남편 때문이네 뭐 때문에 얘기할 거 없어. 누가 난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암이다. 이거는 좀 변명이고요. 직면을 해야죠. 정직하게 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직면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서부터 고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한테 3개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바라는 대로 분명히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방약구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또 끝났죠? 네, 오늘도 또 저번이랑 또 다른 얘기